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는 생사 확인이에요. 나 살아있다. 나 살아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고객님이 아 진짜 안 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케이 믿고 가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아,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네 어 그런가 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아, 문제지. 그건 다 문제로 발생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고객의 경험을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도. 그리고 집요해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절대로 좋은 상담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전문가의 자질이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문화를 이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문화를 이해한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 이 미용에 대한 가치성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전문성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없다는 거예요. 멋진 테크닉을 갖고 있는지 홍보해봤자 아름답지 않다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에 우리는 만족을 못하거든. 그러면 내가 머리를 얼마나 잘 자를 수 있는지보다는 내가 얼만큼 아름다운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더 전문가로서 어울리는 거예요. 미용인은 전문가로서. 자 그러면 5스텝 기본기는 무엇이다고요? 기본기는 마케팅이고요. 기본기는 생존전략이에요. 생존전략 기본기는. 2023년도의 마케팅. 우리 뭐 얼마 전에 그 홍차 원장님이랑 그 김남두 교수님이랑 트렌드 23년도 했잖아요. 그때 나왔던 수많은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키워드를 보고 정말 고마웠어요. 아 나의 생각과 이들의 생각이 같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만족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또 한 번의 감사를 느꼈어요. 와, 내가 생각하는 것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같은 호흡을 한다면 난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얻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PPT를 만들고 나서 사실 한 3일에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전략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뭐 별거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거를 어떻게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느끼게 된 건 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2023년 저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마케팅 그리고 세일즈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비즈니스 전략으로 다가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얘기 드리는 건 기본기를 이제부터는 다져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기본기란 어떤 걸까요? 기본기. 기본기는 뭘 의미할까요? 5스텝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기본기. 미용인의 기본기. 자 기본기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고 행복한 것들을 공유하지만 기본기는 있어야 돼요. 왜 기본기는 있어야 될까요? 왜일까요? 틀이 있어야? 그렇죠? 아유 둘 셋 깨달은 사람. 네, 틀이 있어야 더 많이 행복하고 만족시켜줄 수 있으니까. 네. 내가 행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내가 고객을 만족을 많이 시키고 싶다면 기본기가 있어야 돼요. 체력이 좋아야 돼요. 자, 애랑 행복하게 놀고 싶으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체력이 제일 중요해요. 네, 행복한 감정으로 체력으로 2시간, 3시간 놀아주는 부모가 멋진 부모예요. 근데 행복한 감정과 느낌으로 2분 놀아주면 갈증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껴요. 그럼 오늘 놀아줬으면 내일 안 놀아줄 거예요? 내일 모레는 안 놀아줄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계속 해야 되니까 기본기를 다져야 되거든. 그럼 기본기란 무엇이냐면 결국엔 체력.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이다? 내가 갖고 있는 틀이다. 틀. 내가 어떤 틀 안에 나를 넣을 건지를 생각하는 게 기본기다. 그럼 체력과 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미용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그 무엇보다도 5스텝에 대한 전략을 체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구체화시켜 볼게요. 자, 저희 인사는 왜 중요할까요? 인사.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인사 기본이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면 인사라는 기본기를 가지세요. 오늘 강의실 안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저는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인사 안 하세요? 왜 인사 안 하세요? 왜 이 앞까지 와서 인사 안 하세요? 왜 여기까지 와서 인사 안 하세요? 왜일까요? 중요하지 않아서? 익숙해서? 반갑지 않아서? 아니죠. 왜일까요? 왜 인사하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부터는 알아야겠죠. 인사를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존재에 대한 존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나란 존재에 대한 존중, 타인의 존중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인사로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가 마케팅과 세일즈를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인사라는 존중을 하는 것부터 고객을 존중하는 것들 되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에게 고객은 누구라고요? 나를 찾아오는 크루? 모든 사람들 다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는, 존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크루. 크루도 가장 중요하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인사는 무엇일까요? 행복하고 밝은 얼굴로 그리고 기분 좋은 목소리 톤으로 상대방에게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게 인사예요. 네, 그게 인사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무엇이냐면 행복한 웃음, 밝은 에너지, 기분 좋은 목소리 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거. 이게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려주지 않아요. 그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기분 좋은 인사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이서 실장님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이게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는 생사 확인이에요. 나 살아있다. 나 살아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인사는 뭐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이서 실장님 오래간만에 봐서 나 너무 행복해. 이거예요. 네. 무서워요? 네. 두렵죠? 이렇게 얘기하면. 일로 와.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인사는 무엇이냐면 존재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존중받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보고 싶었던 우리 고객님. 내가 너무 보고 싶었던 우리 선생님. 내가 너무 만나고 싶었던 누구? 선생님들. 우리 SNS로 소식 너무 많이 보잖아요. 여기 얼굴 다 알아요? 이 사람 누구예요? 예빈쌤이요.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빈쌤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인간은 관계십을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네, 왜냐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 두 명, 세 명이어서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천 명, 만 명, 1억 명 있어도 행복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인사 중요하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기본기예요. 기본기. 미용인의 기본기.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상담에 대한 가치 파악하는 것들.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상담 가치 파악 되게 중요해요. 자, 상담은 왜 하는 거예요? 제가 기술적인 부분들로 설명해 줬을 땐 저번에 그렇게 생각했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고객들한테 얼마만큼의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시간이 상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담의 의미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가치를, 상대방의 가치를 어떻게 서로 이루어주고 받아주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이에요. 사람 얘기해보면 알죠? 한마디면 딱 알 수 있어요. 살로운 고민이 있어서 원장님 연락이 오셨어요. 그 원장님한테 고민이 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장이 잘 안 돼서 힘들어요. 그럼 원장님 성장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원장님이 얘기해요. 노력했는데요? 그럼 무슨 노력하셨는데요? 열심히 일했는데요?
내가 전문가라면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아, 이래서 안 된 거지. 이래서 안 된 거예요. 열심히가 뭔데요? 잘했어야죠. 잘하는 게 뭐가 있었는데요? 물어볼 수 있었겠죠. 잘하는,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잘하는 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고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알았으면 내가 당신한테 왔겠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과는 많은 거를 이룰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제일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솔직한 사람들. 정말 솔직한 사람들. 제가 원장님 이런 일이 있어서 매장 이런 것들 때문에 성장이 잘 안 돼서 지금 매장이 이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노력을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저 너무 간절해요. 도와주세요. 솔직해. 그게 원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한테 그런 것들을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부터 솔직해져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가치를 파악하는 건데 가치를 파악한다는 건 솔직한 사람의 마음을 들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머리가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전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디자이너답게. 네, 디자이너답게 얘기해. 네, 어른이 되라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전화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네, 진심이에요. 제가 전화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할 때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뭔 말이에요? 어른스럽게 얘기하세요. 디자이너답게 표현하세요. 이런 얘기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단 한 명도 전화를 안 해. 그럼 나는 좋아요? 안 좋아요? 난 너무 좋아요. 아무도 전화 안 오니까. 근데 그 와중에 전화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게? 진짜 집요한 사람들. 100번 물어봐요. 이해될 때까지 전화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성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첫 번째는 솔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집요해야 돼요. 그래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상담이란 뭐예요? 집요하게 고객이 솔직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게 상담이에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솔직해요? 솔직하지 않아요? 안 솔직해요. 특히 컬러하면 환장하잖아요, 우리. 블랙 한 적 있어요? 어두운 색깔 한 적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라고 얘기해. 근데 빼보다 보면 색이 안 나와. 그래서 물어봐요. 근데 색이 안 나와요. 어두운 거 하셨었죠? 이러면 뭐라 그래요? 아, 했었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안 해줄까 봐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 겪었어요, 저는 컬러하면서. 빨갛게 아무리 탈색을 빼도 빨개. 물어봤어. 어두운 색 덮으셨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맞아요. 근데 왜 얘기 안 하셨어요? 원장님 안 해줄까 봐.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지. 어떻게 해요? 집요하게 물어봤어야지. 고객님, 어두운 거 염색하신 거 지금 얘기 안 하시면 컬러 하실 때 진짜 문제 되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고객님이 아, 진짜 안 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케이, 믿고 가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아,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그런가 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아, 문제지. 그건 다 문제로 발생돼요. 그래서 컴플레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나의 단점을 다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고객의 경험을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도. 그리고 집요해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절대로 좋은 상담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만약 이게 기분 나쁘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고객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고객이에요. 고객 혼자서 집에서 다운펌 누르셨었죠? 안 눌렀대요, 끝까지. 근데 아무리 봐도 고객님 머리 다 녹아서 혼자서 다운펌 누르신 것 같은데요? 안 눌렀대요, 절대. 약을 대자마자 모발이 다 녹았어요. 네. 집에서 자기는 샴푸밖에 안 했대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 번째, 저는 이거를 카이정형 선생님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전문가로서의 자질 갖추고 있는 것. 상담을 통해서 얻은 이 고객의 정보를 전문가로서의 자질로 케어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시그니처로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컨텐츠에 굉장히 집중하는 디자이너들이 많죠. 그러면 집중은 왜 해요? 선택과 집중은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잘한다는 건 뭘까요? 전문가? 예, 네, 다워야 되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살다 보면. 이도 선생님 실제로 디자이너였잖아요. 저한테 입사하고 나서 저한테 커트를 6개월 동안 배웠죠. 네, 6개월 동안 커트를 6일 근무를 하는데 하루는 아카데미 나와서 커트를 배웠어요. 수업을 하면서. 심지어 무보수였어요,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나. 제가 맛있는 밥을 많이 사줬어요. 네. 그래서 이도 선생님 좋아서 나와서 일을 했어요. 네. 무보수라고 하면 안 돼요. 보수 줬죠? 밥 사줬으니까. 근데 처음에 수업했을 때 아마 본인도 저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됐다니. 진짜예요. PC를 자르는데 그날 처음으로 내가 얼만큼 미용에 대한 기술력이 떨어지는가 본인도 느꼈을 거고 저도 이 디자이너는 기술적 성장해야 되는 디자이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 안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강의를 해요, 지금은. 가르쳐요, 잘 가르쳐요.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있어요. 바디 포지션, 디렉션, 엘리베이션, 섹션. 다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지금도 얘기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대한민국에 사슴 커트 안 배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슴 커트를 많이 사람들은 배웠거든요. 근데 잘하냐고요. 잘한다는 건 뭐예요? 사슴이 만들어낸 문화와 가치로 잘하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는 전문가의 자질이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문화를 이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문화를 이해한 자질을 갖추고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드라마 뭐예요? 더 글로리.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실제로 다루기까지 얼마 만에 세월이 걸렸을까요? 20년 걸렸어요. 맞아요. 20년. 학폭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왜? 옛날에 실제로 그랬어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왕따 당하는 친구들 보면 선생님들이 뭐라 그랬게요. 사회 부적응자. 네. 너네들이 문제였잖아. 너네들이 문제잖아. 왜 친구들이랑 못 어울려? 에이, 친구들이 장난 좀 친 거 같고 왜 그래?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래요. 사람들의 문화와 위식과 수준이 성장해 있었던 시기일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여기 학교 다닐 때 맞았던 사람도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나는 선생님한테 맞아봤다. 네, 맞았죠. 다 맞아봤죠. 우리는 그러니까 MZ는 아닌 거죠. MZ 아니에요, MZ. 네, MZ는 이제 꼰대들이 하는 거고 이제 우리 같은 유들은 MZ라고 하는데 우리 소연 실장님 맞아봤어요? 학교 다닐 때? 맞았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선생님 때렸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해봤죠. 어차피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지. 이 맞을 짓 하고 다니는 년아 이렇게 했지. 그쵸?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을 어떻게 때려? 난리 나요, 지금은. 네, 지금 난리 나요. 만약에 여러분들, 카이정여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맞는다? 그럼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써서라도 파멸시킬 거예요, 그 고객을.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런 문화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더 글로리? 이런 거 했을 때 사람들이 재미를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지금처럼 느끼지 않았어요. 물론 뭐 폭력이나 학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잔인하고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심각성을 인식하기에는 물론 굉장히 심각한 일이지만 학교 폭력 자체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데까지 문화의 성장이 20년이나 걸린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문화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미용의 가치가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미용에 대한 가치성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전문성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20년 전에 고객들한테 미용이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중요하진 않았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 머리가 뭐가 중요해. 옛날에 엄마들 사진 보면 어때요? 아, 20년 전이라고 해봤자 2000년이구나. 네. 헐.
네, 30년 전으로 가봅시다. 네. 오, 그러네. 20년 전 해봤자 2000년, 2003년이네. 오, 나 많이 살았다. 몇 살이야 도대체 나는? 그러면 약간 35년 전으로 가봅시다. 35년 전. 그럼 그 당시에 이제 미용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나를 위해서 로션 바르고, 나를 위해서 머리 좀 자르고, 나를 위해서 예쁜 옷 입는 이 정도가 미용이었어요. 미용의 그런 기술적인 의미로 봤을 때. 그럼 20년 전에 미용은 어땠어요? 2000년대 초반에 미용은 어땠어요? 본격적으로 꾸미죠. 개성으로. 그럼 그때부터는 기술자들의 마인드가 성숙해야 돼요? 성숙하지 않아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들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야. 네, 예를 들어 뭐 필러 딱 이랬더니 약간 뭐 필러? 이러면서 막 다들 달려들어서 어떻게 시술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맞아야 되고 이게 무슨 부작용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알잖아. 그치? 네, 필러 딱 이러면 이제 되는 거죠. 어, 저 완전히 코 수술하고 싶은데요 이러면 어때요? 옛날에는 야, 무슨 코 수술이야 이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해. 제발 해. 제발 빨리 해. 돈 많이 벌려면 해. 이러잖아요. 달라. 미에 대한 기준이. 외식과 기준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머리 그냥 대충 든다? 머리 이 고객한테 정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하다.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될까? 진짜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입 디자이너들이 디자이너 되면 유튜브 영상 보고 두 달 동안 피드백하는 거 왜 하라 그러는지 알아요? 공부하라고. 지금 다 했잖아요. 1, 2, 3 다 했었죠.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성장하죠? 그럼 성장하다 보면 어때요? 멘트가 달라지죠. 그럼 전문가가 된다는 건 뭐냐? 첫 번째,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인식해야죠. 얼마나 중요한 거지. 지금 현대사회에서 헤어스타일 어느 정도나 중요해요? 뭐 대유행이잖아. 뉴진스, 똑, 어떻게 돼요? 똑똑똑 되죠. 네, 다 뉴진스가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미용은. 왜? 자아실현에 있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의 외모가 빛나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게 자아실현에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엄청 중요해요. 과거엔 돈.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미용인들이 그런 말 하면 이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나는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나는 성공해서 재산이 많아지는 부자가 됐어.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미용을 했어.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느껴져요? 아름다워, 아름다운 존재.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한 아름다운 존재. 이렇게 느껴져요? 아니죠. 요새는 어떤 미용인들이 아름다워 보여요? 미용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뭔가 아름다운 미용이란 무엇인지 고민하는 디자이너들이 멋져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고객들이 봤을 땐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전문성, 전문가의 자질 이런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표현, 표현력의 전문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표현력의 전문성. 자, 인스타그램에 오늘 오면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인스타그램 사진은. 네. 하늘하늘한 중단발 레이어드 컷. 어떤 전문성이 녹아져 있죠? 고객에게 어떤 문화를 존중하고 있죠? 사진 한 장, 문구뚝 이런 걸 보고 고객들이 감동을 느낄까요? 예쁜 모델의 사진과 예쁜 헤어스타일을 보고 고객이 감동을 느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왜 이 고객이 아름다워지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문성을 발휘해서 이 고객을 아름답게 만들어줬는가? 이 스토리를 사람들은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스토리 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전문가라면 1분이면 돼요. 고객님 왜 오셨어요? 아, 저 원래 김포에 사는데 선생님 인스타 보고 커트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여기 찾아왔어요. 뭐가 고객님한테 필요했는데요? 예쁜 커트 스타일이요. 아, 그럼 그게 전문가라면 표현되어야죠. 뭐에?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생산물에. 그게 전문성이에요. 머리를 잘 자른다, 아름답게 해준다, 뭐 멋있게 해준다 이런 것들 전문가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아니요. 기술적인 우위는 늘 얘기하지만 우위에 설 수 없어요. 우리는 늘 감성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우위? 뭐 그렇지 않아요. 뭐
커트라한테 섹션을 아무리 꼼꼼히 나누고 빗질을 아무리 예쁘게 하고 가이드를 아무리 섬세하게 하고 아무리 내가 어떤 멋진 테크닉을 갖고 있는지 홍보해봤자 아름답지 않다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에 우리는 만족을 못하거든. 그러면 내가 머리를 얼마나 잘 자를 수 있는지보다는 내가 얼만큼 아름다운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더 전문가로서 어울리는 거예요. 미용인의 전문가로서. 네. 그럼 여러분들에게 전문가의 자질이랑 아름다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자질,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우리가 5스텝으로 봤을 때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제안이에요. 제안. 네. 우리는 늘 제안을 통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죠. 자,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한테 첫 마디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좋은 부모가 돼줄게. 제안해요. 자, 마트에 가면 뭘 해줘요? 맛있는 걸 사줄게. 옷을 사러 가면 뭐예요? 예쁜 옷을 사줄게. 좋은 가방, 좋은 옷 이런 것들을 늘 하게 돼요. 그러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안은 단순하게 그냥 뭔가 좋은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란 존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건 뭐예요? 우리 아름다운 사람 되자 이거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두 가지는 하지 않아요. 첫 번째, 여기 매출 지금 성장이 안 되는 디자이너 선생님 계신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단 한 번이라도 매출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저한테 매출 얘기 들어보신, 너 매출 해야 돼. 너 지금 500 이상은 해야 돼. 600 이상은 해야 돼. 이런 얘기 저한테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 솔직하게 들어보세요. 선물 드릴게요. 아, 선물 줄게요. 솔직하게 들어보세요. 진짜인데? 선물 줄게요. 선물 줄게요. 진짜 줄게요.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왜 안 할까요? 이런 얘기 왜 안 할까요? 관계라는 무엇이에요? 이 사람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게 관계예요. 관계는 알고 있다가 관계가 아니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게 전제되는 게 관계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들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죠. 앞에서는 아름답고 행복한 미용인이 되어 여러분들의 성형 언제라도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언제는 저 수술하고 싶은데 이러면 야, 매출해야지. 무슨 소리야. 저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뻐지고 싶은데 그럼 전 뭐라 그래요? 가.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관계에 대해서 신뢰와 믿음을 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를 안 해요. 뭘 안 할까요? 뭘 안 할까요? 네. 여러분들을 갖고 장난을 안 치죠. 사람 마음 갖고 장난치는 거 되게 쉬워요. 뭔지 아세요? 정현아, 원장님이 이번 달에 네가 너무 열심히 하면 내가 너한테 선물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해볼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현이가? 열심히 하죠.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사줄게. 열심히 하죠. 딱 열심히 해서 결과를, 정현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었어.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딱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래요. 좀만 더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러면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아요? 되지 않죠. 이걸 소위 말해서 우리가 딜이라고 하거든요. 딜은요, 믿음과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A가 갔으면 B가 온다. 이게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고객과의 딜을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가면 B가 와야 돼요. 그게 신뢰와 믿음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 있죠. 제가 얘기한 것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 두 번째, A를 보내면 B를 준다. 반드시 보상해 준다. 이게 관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안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현실화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고객에게 이상이 아니라 고객에게 정확한 것들을 기브앤테이크 할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관계의 발전, 제안이에요. 자, 고객님 저한테 오셔서 5시간을 쓰시면 제가 머릿결을 좋아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필요한 전제 조건은 뭐예요? 첫 번째, 반드시 머릿결이 좋아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5시간 안에 지켜줘야 되는 거죠.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용은 시간을 정하면 되게 힘들어요. 시간을 정하면 되게 힘들어요. 시간 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 디자이너들은 시간을 안 정해요. 왜?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알아? 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정해주는 건 뭐예요? 결과치에 대한 보장성은 정해줘요. 시간은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객님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펌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3시간이요. 선생님 3시간 안에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4시간이나 됐는데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시간을 못 지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응? 기술력이 부족해서?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거 아니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족의 기준치를 충족시켜주려면 시간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을 만나기 때문이지. 그럼 결국에는 고객에게 제안을 한다, 관계를 발전시킨다, 이런 것들은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된다. 그리고 내가 고객에게 기브 앤 테이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된다, 이런 거. 이게 기본기예요. 자, 컬러 고객을 받았어요. 내가 컬러를 잘 못해. 예를 들어 내 전문이 디자인 컬러가 아니야. 근데 이 고객이 발레아주를 하고 싶대. 옴브레 솜브레 하이라이트를 하고 싶대. 근데 내가 결과치에 대한 보장이 안 된다. 그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믿음과 신뢰를 누가 깨는 거예요? 내가 깨는 거지. 내가 깨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 못하는데 잘하는 척을 한다? 그러면 믿음과 신뢰 줄 수 없겠죠. 그리고 내가 고객이 투자한 만큼 보상을 해줄 수 없다? 그럼 당연히 관계는 형성되지 않죠. 그래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시험 100점 마저 오면 뭐 해줄게. 매출 3천 하면 보상해줄게. 그러면 이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목적으로 두는 건 나와의 관계십이에요? 아니면 숫자예요? 숫자를 목표화하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십보다 달성해야 되는 숫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 그럼 관계를 맺을 때 이런 방법 쓰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고객 크루라고 했잖아요. 고객은 크루다. 그러면 크루들과 우리의 관계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너가 드라이 연습 10번 해오면 내가 다른 드라이 알려줄게. 이렇게 제안하는 건 좋은 관계의 발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쿠로와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함께. 그쵸. 네가 어려운 게 있다면 내가 함께 해결해 줄게. 반드시. 그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관계의 발전이죠. 근데 미소야, 너 드라이 못하니까 드라이 10번만 해와. 그럼 잘하게 될 거야. 미소가 선생님을 믿고 10번을 했어. 근데 그래도 드라이를 못해. 그래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너 드라이를 왜 이렇게 해? 10번 했어? 근데 저 10번 했는데요? 근데 왜 그래? 누가 알아요? 이런 걸. 이러면 관계에 대한 믿음이 깨질까 깨지지 않을까?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불권 횟수권 안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매출하기 힘들죠. 그래서 카이정에서 선불권 횟수권 안 하니까. 자, 클리닉 5번 하면 머릿결 좋아질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관계에 대한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머릿결이 좋아져야 돼요? 나빠져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결과치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10번 했는데 머릿결이 안 좋아졌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 대한 발전을 만든 거예요? 만들지 못한 거예요? 못 만든 거죠. 나한테 머리 계속 하시면 고객님이 원하는 것들에 가장 근접하는 헤어스타일들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같이 더 나은 결과치를 위해서 노력해보자가 되는 거죠. 네, 커트 딱 세 번만 받으면 만족시켜줄게요. 세 번을 믿고 맡겼어. 근데 만족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 딱 세 번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숫자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고객과의 관계를 쌓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고객과 함께 믿음과 신뢰로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이뤄줄 수 있는 관계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카이정웨어에서 마케팅과 세일즈 못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가 제일 잘해요, 솔직히. 지금 네이버 플레이스 들어가서 봐봐요. 인기 스타일 들어가서 봐봐요. 각 지역마다 6개 있는 매장에 상위 노출 안 돼 있는 매장이 없을 정도 다 돼 있고 손님들은 어때요? 그런 선생님들한테 머리를 하고 싶어서 들어와요. 우린 이미 노하우와 영향력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야.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아까 백본부장님 얘기했죠. 저희 매장에 한 해 찾아오는 고객이 몇 명이라고요? 7만 5천 명이 카이정웨어 찾아온대요. 7만 5천 명. 디자이너 한 명이 한 달에 받아야 되는 맥시멈의 고객 수 몇 명이에요? 250명. 7만 5천 명? 이 찾아오는데 250명 못 만드는 이유는 뭘까? 전 기본기가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란 거죠.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어요. 소위 말해서 맹우를 잃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맹우. 맹우 뭔지 알아요? 맹우. 처음 들어봤어요? 야, 맹우 뜻 아는 사람. 맹우. 맹우. 맹우 몰라요? 맹우가 아주 아주 막역한 친구라는 표현을 맹우라는 표현을 써요. 그와 나는 맹우다 이러면 아주 아주 막역한 친구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거든요. 그럼 그런 아주 아주 막역했던 친구를 잃게 되는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신뢰를 잃고 믿음을 저버리고 서로 주고받아야 될 것들을 주고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영원한 친구는 있다 없다? 없다. 노력하는 친구들만 있을 뿐이에요. 노력하는 관계에 위한 영원한 친구는 없어요. 노력하는 관계에 위한 친구들만 있어요. 고객도 마찬가지로 고객과의 관계십은 노력하는 디자이너만이 고객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고객과의 관계십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감사죠. 그러면 감사. 이 감사는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행복이 확신되는 순간이 감사예요. 누가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고객이 나에게 감사. 네. 고객의 감사함을 듣지 못하는 디자이너는 앞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본기가 없으면 감사 못 들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 세미나를 하는데 그날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한 50명 됐거든요. 제가 뭐 중요하다 그랬어요? 인사. 뭐 중요하다 그랬어요? 두 번째? 상담.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응? 기술. 네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제안. 제가 50명 규모의 세미나를 하는데 전 이 네 가지, 교육에 있어서 이 네 가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인사를 꼭 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렇게 어렵게 교육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카이정 원장이에요. 원장님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인사해요. 모든 들어오시는 수강생분들한테. 그래서 지하 실장님도 사실 저랑 교육에서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안을 확실하게 해줘요. 어떤 제안을 확실하게 해줄까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 시간과 돈을 썼기 때문에 난 이걸 주겠다. 제안해요. 상담도 확실하게 해줘요. 어떻게? 질문지를 받아서 사전에 이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 기술, 강의를 또 겁나 잘해요. 갈까요? 이제 그만? 네. 좋아요. 잘해요.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언제 오늘 너무
너무 좋았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부천의 아카데미에서 우리 지하 시장님 처음 만났을 때 교육 끝나고 우리 지하 시장님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어요? 나한테 감사 인사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교육이 끝나는데 원장님들이 다 기다려서 저한테 다 고맙다 고맙다 오늘 너무 잘 들었다 행복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감사한다? 이거 중요하죠. 고객에겐 당연히 감사해야죠. 행복하게 나를 만나서 행복해지기 위해 찾아온 당신 감사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고객의 입으로 나에게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레벨이 돼야 돼요. 미용은. 미용을 다룬다면. 네. 이 정도의 레벨이 돼야 돼요. 저희 매장에서 제가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제일 잘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누굴까요? 당연히 저예요. 네. 그러니까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기를 품고 일하나요? 맨날? 아니죠. 전 늘 감사해요. 너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싶어 했으면 감사하다. 언제 만나서 참 고마워요.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래 좋아요. 아카데미 팀들 다. 네, 아카데미 팀들이 저한테 늘 많이 얘기하는 게 같이 있어도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콘서트팀도 대표님한테 맨날 그런다면서요. 네, 법카로 마음대로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밥값이 한 사람 연봉, 네, 뛰어넘는다고. 먹고 싶은 건 다 먹어. 약간 이런 회사라고. 어, 좋아요. 네. 열심히 일하시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고객이 여러분한테 감사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 두 가지만 생각해보세요. 정말 감사하는지, 크루들이 나에게 감사하고 있는지, 고객이 나한테 감사하고 있는지. 아, 요새 용인 강남대점에 우리 세아 디자이너 선생님, 아, 성장률이 대단하죠? 네, 박수 한번 줘요. 네. 왜 잘 될까요? 세아, 네가 봤을 때 넌 왜 잘 되는 것 같니? 아니지, 아니지. 열심히 해서, 아니지, 아니지. 뭐래,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왜 잘 되는 거야? 야, 원장님 만나서 감사하다고 얘기해야지. 그치? 원장님한테 기술 배우고, 원장님한테 마케팅 배우고, 원장님한테 세일즈 배워서, 원장님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고마워. 이렇게 되죠. 그럼 제가 세아 선생님한테 더 잘할까요? 덜 잘할까요? 더 잘하겠죠. 그렇게 관계는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감사는 결국에는 기본기를 계속 성장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기를 오늘 얘기한 거예요. 감사의 기본기는 작년에 내가 노력한 거에 같은 노력을 한다면 그건 노력한 게 아니에요. 작년에 내가 노력한 것보다 배로 노력해야 그게 감사의 성장, 감사의 관계식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사람이 나한테 오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더 잘해야죠. 만나면 만날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더 잘해야죠. 네. 더 잘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책 선물해주고 이런 거 이제 처음에는 감동을 느끼다가, 나중엔 어때요? 아, 또 책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비싼 거 더 사주고, 더 잘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제가 돈 열심히 벌어서 여행 가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감사의 발전. 내가, 여러분들은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같이 여행 가요. 감사해요. 더 크게, 더 멀리. 그럼 나중에 내년에는 너무 많아져서 외국은 좀 힘들 것 같고, 뭐 리조트라도 빌려서 가거나 이러면 좋겠죠.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스텝 기본기는 무엇이다고요? 기본기는 마케팅이고요. 기본기는 생, 존, 전략이에요. 생존 전략. 기본기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 한 장 올려도 안 와요. 안 온다고요. 안 와요. 멋진 사진 보면 안 와요. 안 와요. 블로그에 글 대충 써서 안 와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기본기를 벗어났잖아. 우리 매장 인스타그램
블로그 한 달에 20개, 20개씩 쓰는 거 벌써 3년째예요. 1호점은. 2호점은 2년 6개월째고. 3호점은 1년째. 1년째잖아. 1년째 하고 있잖아.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하려고 해야지. 더 잘하려고. 근데 언제까지 1년 전 했던 패턴, 1년 전 썼던 글, 1년 전 썼던 느낌으로 갈 거야. 고객이 나한테 와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스타 블로그도 마찬가지야. 이제는 20개, 20개 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더 잘하려고 노력해야지. 더 잘하려고. 고객한테 더 잘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는지 그거를 좀 어필하세요. 나는 이게 너무 사실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고 느껴요. 스토리로 일 끝나고 삼겹살 구워 먹는 건 올리는데 왜 일하는 중간에 고객들에게 준 인사이트는 공유하지 않아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딱 일 끝나고 나 오늘 열일했다 이거는 삼겹살 사진이랑 올려주는데 오늘 나에게 온 고객들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얼마나 따뜻함이 오고 갔는지 얼마나 감사의 표현이 왔는지 이런 것들은 공유 안 해. 게으른 게 아니라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공유해야 되는데 고객들이 오늘 나에게 가져다 준 행복에 대한 것들 공유해야 되는데 사진 한 장 띡, 매직 열심히 하고 있는 크루 사진 띡, 아침에 내가 크루들한테 일찍 나와서 교육시켜준 거는 공유하고 싶어 해. 내가 착한 일 한 거니까. 근데 그걸 보는 고객들은 무슨 생각해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고객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 네, 크루들의 연습을 하는 사진을 올려. 그러면 어떻게 올려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크루를 교육했는지 그거를 공유해주면 돼요. 마음으로 전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제가 이 교육 오늘 만들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 공유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삼겹살 사진 하나 올리더라도 내가 오늘 이 삼겹살을 왜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세요.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아. 고객, 나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동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